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인데요. K-POP 걸그룹 멤버로 일본 융업소에서 근무라는 기사를 일한 지 3개월 됐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K-POP이 요즘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여러 나라의 그 가수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같이 한국 가수들하고 같이 걸그룹에나 또는 남성 그룹에 외국인을 좀 투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K-POP 걸그룹 멤버로 일본인을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그 일본인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융업소에서 근무하면서 K-POP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융업소 카바쿠라에서 일하는 사쿠라 루루라고 하는 예명의 여성과 그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그룹 네이처 하루라는 기사입니다. K-POP 걸그룹 네이처 하루는 23년 본명 아베 하루노가 일본의 융업 카바쿠라에서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걸그룹들은 청순한 이미지로 그 청순하고 순진한 그런 걸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술집에 가서 이렇게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K-POP의 먹칠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가서는 뭐 그 K-POP에서 뭐 8년인지 몇 년을 활동했다 한 걸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이력으로 갖다 써먹고 있다는 거죠. 카바쿠라는 카바라와 클럽의 합성으로 손님이 오면 여성 직원이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접대부라는 거죠. 뭐 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K-POP을 팔아먹으니까 문제죠. 일본산 카바쿠라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은 지난 24일 여성 직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일본 카바쿠라에서는 자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력들을 이제 내야 손님이 보고죠. 이 영상에 등장한 한 여성은 자신의 예명을 사쿠라 루루라고 소개하고 이어 그는 일한 지 3개월 된 신입 아가씨라며 18세부터 K-POP 아이돌 6년간 활동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K-POP을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지금은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바라쿠라 아가씨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든 됐든 간에 왜 K-POP을 갖다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 그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그게. 여성이 K-POP 걸그룹으로 활동했다는 설명을 할 때 영상에는 네이처 일본인 멤버 하루의 사진이 여러 장 소개됐다는 거예요, 하루. 여성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술을 못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 네이처에서 하루가 활동하던 사진들을 그 술집 그 자기 이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 의외로 술이 강하다라며 지명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죠. 참 소개 영상 말미에 이 여성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K-POP 활동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카바쿠라 홈페이지에는 사쿠라 루루 예명을 쓰는 여성에 대한 소개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필에는 사쿠라 루루 생일은 2월 21일이었는데 이는 네이처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네이처는 지난해 한 웹 드라마 OST에 참여한 뒤에 그룹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소속사의 공식 해체 발표는 없고 소속사 NCH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활동 시기가 아니다. 하루가 일본에 돌아가 있다.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나의 코멘트는 우리 한국 K-POP에 먹칠하는 일본인 멤버에 대해서 그가 한국 팝이 세계적 가수를 뽑는다는 걸 알고 K-POP에 들어와서 활동한 이력으로 일본에 돌아가 술을 따는 접대부로 취직한 것에 대해서 K-POP의 이름에 먹칠하는 외국인 멤버 뽑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케이팝의 멤버였다는 소리를 숨기겠죠. 근데 일본에 가서는 그 케이팝의 그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죠. 거의 먹칠하는 거죠, 그게. 아, 그 우리 케이팝 그 걸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세계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일본 돌아가서 술집에서 자기가 한국에서 케이팝에 활동했다라는 경력을 접대부의 명단에다 씹어놓고 그걸 자기 불러달라고 그렇게 써놨다는 건 참 한국 케이팝의 망신입니다. 케이팝의 이름에 먹칠하는 외국인 멤버 뽑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력으로 삼아 부끄러운 직업에 자랑하고 내세운 데서 케이팝 자존심을 망친다고 보는 거죠. 아마야 그런 직장을 가지면은 케이팝이라는 이름을 숨겨줬어야지. 그것을 그 직장에 이용해 먹었다는 데 대해서 참 분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기 걸그룹에는 뭐 이렇게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이런 또 동남아시아, 일본 이런 멤버를 요새는 많이 투입시켜서 같이 한두 명씩 뭐 서너 명씩 끼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단이 나는군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 케이팝 걸그룹 멤버가 일본 용업소에서 근무 일한 지 3개월 됐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